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화로 만드는 미래, 국민과 도약하는 강서, 아이강서TV 김민주입니다. 12월 넷째 주 주간 주요 소식입니다. 강서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2년 지역복지사업평가 2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강서구가 내년 3월 중순까지 온기 나눔 쉼터 55개소를 운영하며 구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합니다. 지난 21일 저녁 7시 강서 구민회관 우장홀에서 2022 강서구 송년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여튼 그렇게 재밌어? 당연하지. 정정당당한 독자라면 이런 재미 충분해. 독자의 공식 플랫폼 이용, 작가의 짜릿한 웹툰 무대를 만들어준다니까요. 독자와 작가가 함께 만드는 행복한 웹툰 세상, 해피툰 게더. 강서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2년 지역복지사업평가 2개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강서구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분야에서는 동행정복지센터 공공서비스 플랫폼 기능 강화 등 세 가지 추진 전략에 따른 세부 전략을 성실히 이행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분야에서는 2021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평가에 따라 전국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서구가 내년 3월 중순까지 온기 나눔 쉼터 55개소를 운영하며 구민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합니다. 온기 나눔 쉼터는 양천향교역과 발산역 주변 버스정류장 45곳을 포함해 강서구청 사거리 교통섬을 비롯한 바람에 노출된 10곳 등 모두 55곳에 온기 나눔 쉼터를 운영합니다. 온기 나눔 쉼터는 열 효율이 뛰어난 재질로 만든 플라스틱형과 조립식 텐트 방식의 비닐형 두 가지로 만들어졌으며 찬바람을 맞지 않고도 보행 신호나 버스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실외 온도가 영상 16도보다 2, 3도 떨어지면 자동으로 온열 시스템이 가동되는 온열의자 55개도 함께 운영합니다. 가동 시간은 버스의 첫차 시간과 막차 시간에 맞춰 오전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동됩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주민 밀착형 행정을 통해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지난 21일 저녁 7시 강서 구민회관 우장홀에서 2022 강서구 송년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연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구민들에게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습니다. 공연에서는 파페라 그룹 카르페디엠과 스윙 재즈 연주 그룹 더블리스 코리아, 그리고 빅마마 출신의 가수 박민혜가 나와 성악과 재즈, 대중가요를 아우르는 환상적인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강서구는 새해에도 문화와 예술이 넘치는 강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